그 다음에 이제 5세기를 들어가 보면, 자, 고구려는 기다렸다는 듯이 광개토대왕 때도 전성기를 맞았고, 광개토대왕은 4세기에서 5세기로 이어져 있고요. 그 다음 그 아들인 장수왕 때도 역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장수왕 때도 역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고요. 고구려 광개토대왕이 물론 백제도 압박을 했지만 위쪽으로 좀 많이 진출했다면 상대적으로 장수왕은 아래쪽으로 많이 진출하게 되는 거고요. 문자왕은 문자 그대로 고구려 최대 영토가 되겠고, 자, 여기까지 고구려인데, 자, 장수왕이 또할 일이 남았죠. 왜 고국원왕의 복수, 첫 번째 일본에 대한 복수를 광개토대왕이 했다면 이번에 대한 복수를 장수왕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장수왕이 어떻게 하냐? 바로 개로왕을 전사시킵니다. 그래서 비계문동 이렇게 갈때이 계로왕이 바로 전사를 당하게 되는데, 이때 에피소드가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고구려는 이미 셀 대로 세진 나라지만 계로왕을 전사시킬 때 계책을 하나 발휘해요. 어떤 거냐면 도림이라는 승려가 있었어요. 그 도림이라는 승려가 뭘 잘했냐? 바둑이라는 걸 아주, 저도 배워보려고 노력했지만 상당히 어려운, 그 전에도 왜 알파고랑 붙은 적 있었죠? 우리나라, 맞죠? 그래서 그 바둑의 고수가 도림이라는 승려가 있었는데, 그 도림이 승려예요. 그래서 그 승려를 어디로? 바로 백제로 보내게 됩니다. 백제로 보내서 결국에 계로왕 옆에까지 앉게 만들어요. 그래서 계로왕이 왜냐하면 바둑을 엄청나게 좋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계로왕이랑 둘이 이제 맨날 바둑 두는 모습들이 나와요. 그래서 바둑을 두면서 이제 도림이 얘기하는 거죠. 야, 백제는 정말 다 좋은데. 백제는 정말 다 좋은데. 아니, 그 정말 다 좋은데 뭐 어떻냐고. 어? 야, 뭔데? 아, 제가 다음번에 말씀드릴게요. 이러고. 그 다음에 또, 다음날에 또 바둑을 두는데. 야, 백제는 정말 좋은데. 야, 씨. 안 돼, 임마. 이번에 빨리 얘기해봐. 뭐가 좋은 거야? 뭐, 좋은데 뭐가 부족한 거야? 그랬더니, 사실은 백제는 모든 게다 완벽한데, 역대 왕릉들이 너무 조금만 좀 손을 보면 괜찮아질 것 같은데, 그 역대 왕릉들이 별로이고 성곽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점이 많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것만 있으면 우리나라는 완벽해지는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바로 계로왕 때 백성을 동원해서 이제 성곽이나 그런 왕릉을 수리하게 됩니다. 그렇게 수리하게 되면서 이게 계로왕이 전사당하는 거랑 무슨 관계가 있냐? 관계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당시 때, 지금은 아니지만 이 당시 때는 의무라고 하면 군역의 의무가 있고요. 군역의 의무란 건 여러분들이 지금 지고 있는, 장정들이 지고 있는 병력의 의무랑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부역의 의무가 있습니다. 부역이란 건 소위 노가다라고 불리는 거. 만약에 국가에서 이런 힘든 일들을 시키기로, 노가다를 시키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거기 나가서 이제 막 두들기고 이렇게 하는데, 이 당시 때 이런 노가다는 지금처럼 뭐 기술력이 발달하고 이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여기에 갔다가 거의 죽을 수도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빡세다는 거죠. 이 부역의 의무가. 그렇게 해서 빡세게 만들어서 애들의 힘을 다 빼놓은 상태에서 짜잔, 장수왕이 딱 쳐들어간 거죠. 그러면 거기를 짓던 애들이 곧바로 나가서 병력의 의무를 지어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놓고 힘을 다 빼놓고 장수왕이 쳐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계로왕이 전사를 당하게 됩니다. 오케이? 계로왕이 전사를 당하게 되고요. 이때는 또 장수왕의 뭐부터 비롯이 되냐면, 일단 복수를 한 거는 봤고요. 그래서 복수 성공했죠? 그렇죠? 그래서 복수를 성공한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장수왕이 뭐로 인해서 다 벌어지냐면, 이때 장수왕이 평양성으로 천도하게 됩니다. 그럼 그 전에 수도는 어디였을까요? 그 전에 수도는 바로 국내성이라는 곳이었고, 국내성에서 있다가 바로 평양성으로 천도하게 되는데, 국내성은 압록강 쪽이거든요? 거기서 평양성은 대동강 쪽이고, 지도로 보여드린다면, 아까 여기 지도에서 보시면, 평양성은 국내성이 이쪽이고요. 평양성은 이 대동강 영역이니까 이쪽쯤 되겠죠. 이렇게 밑으로 내려왔다는 거죠.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백제와 신라는 긴장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막을까 하면서 둘이 동맹을 맺게 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신라와 백제가 동맹을 맺으면 일단은 신라가 나중에 삼국 통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신라와 백제의 라와 제를 합쳐서 뭐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라는 우리나라에선 두음법칙으로 나가 되겠죠. 북한에는 아직까지 두음법칙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리설주 이렇게 얘기하죠. 하지만 우리는 두음법칙을 하기 때문에 나제동맹. 그래서 이 나제동맹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데 주로 어떻게 맺느냐. 바로 비유왕과 눌주왕이 나제동맹을 맺고요. 그 다음 여기는 좀 지울게요. 동성왕과 소지왕이 또 나제동맹을 맺는데 특히 좀 더 강한 동맹으로 바로 결혼동맹을 맺게 된다는 거죠. 자, 얘네가 동맹을 맺은 이유가 누구 어떤 나라 때문이에요? 고구려 때문이고 그 중에서도 고구려의 누구 때문? 바로 장수왕 때문이라는 거죠. 장수왕이 평양성을 천도함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고 그럼 비유왕 그 다음 눌치왕 소지왕 눌치 마리깐 소지 마리깐인데 그것은 차차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러면 요 나머지 사람들이 다 나왔고요. 한 명 안 나온 왕이 바로 문주왕이 되겠고 문주왕은 바로 개로왕의 아들이에요. 개로왕의 아들이니까 이 개로왕이 있었던 곳이 바로 백제의 초기 수도인 위례성 또는 한성이라고 불리는데 그럼 위례성 또는 한성이 어떻게? 함락이 됐겠죠? 함락이 됐으니까 이 문주왕은 수도를 천도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문주왕 때 수도를 어디로 천도하냐? 바로 웅진으로 천도하는 거죠. 지금 현재로 말씀드리면 바로 공주가 되겠고요. 공주 지방으로. 그럼 5세기 왕들의 업적들이 이제 다 들어가는 거죠. 5세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장수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4세기는 아까 전에 복습해보면 뭐예요? 근초고왕이 고궁왕랑 전사시키는 거라. 그 다음 광개도대왕이 신라에 침입한 왜를 격퇴하는 과정에서 정기가연맹이 약화되는 거. 오케이? 요 부분이 바로 4세기고요. 그럼 이제 6세기를 보시게 되면 그러면 어느 정도 고구려는 백제에 대한 복수를 한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고구려에 대한 견제책으로서 나제동맹이 쭉 이어져 옵니다. 여기서부터 쭉 계속 이어져 오다가 자, 백제가 저때 이제 잠깐 고비를 위험을 넘기면서 이제 백제도 아주 뛰어난 왕들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무령왕이고 성왕이 되면서 무령왕 성왕을 맞이하면서 백제가 또 제2의 전성기처럼 중흥기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신라도 여태까지 신라에 잘 나가는 왕들이 없었으니까 지법진 이렇게 거쳐가면서 바로 진흥왕 이 왕들은 뭐 지증왕, 버풍왕이 되겠고요. 진흥왕 때 또 잘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바로 신라의 전성기가 되겠고 이 법붕왕 때 바로 윤령을 반포합니다. 딱 다 맞아떨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고 이 성왕과 진흥왕이 바로 둘이 어떻게 하냐면 나제 동맹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제 동맹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나제 동맹 중에서 가장 강력한 왕들이 출현했다는 거죠. 바로 몇 세기 때? 바로 6세기 때. 이 6세기 때 강력한 왕이 출현하면서 이제 고구려한테 5세기 때 빼앗겼던 땅들을 둘이서 하나씩 복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제는 백제 쪽에서 신라는 신라 쪽에서 이제 하나씩 복구하기 시작하다가 진왕이 갑자기 어떻게 짜잔 하면서 배신을 칩니다. 어떻게 배신을 치냐? 백제 쪽에서 이렇게 빼앗은 땅, 신라 쪽에서 빼앗은 땅이 있었다면 그 백제에서 빼앗은 땅 쪽을 다시 뺏은 거죠. 왜냐하면 이쪽이 한강 유역이었고 한강 유역에서도 특히 중국으로 갈 수 있는 교통로가 존재하는 거. 아까 제가 잠시 언급해드린 적이 있는데 신라가 이렇게 발전을 하지 못한 발전이 더뎠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신라가 지정학적으로 동남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서 이 동남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거를 그 이유로 인해서 토착 문화도 발달했고 그리고 그 이유는 또 뭐랑 관련이 있다고 그랬어요? 중국으로부터 문물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다는 거죠. 진흥왕은 그런 생각을 미리부터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바로 성왕을 치게 됩니다. 성왕을 먼저 친 건 아니고요. 이 백제가 빼앗은 한강 유역 쪽을 빼앗게 됩니다. 빼앗게 되니까 그 소식을 들은 성왕과 이제 전투가 생겨나게 됐고요. 그 전쟁이 바로 관산성 전투라고 하는데 그 관산성 전투에서 사실은 그 관산성 전투에서 바로 성왕의 아들이 그 전쟁을 하고 있었기에 성왕이 아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그 매복한 신라 군들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그걸 크게 봤을 때 이제 관산성 전투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결국에 또 6세기가 끝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 4세기부터 5세기, 6세기까지 봤을 때 일단은 누군가 누구를 죽이는 얘기가 나오죠. 일단 여기서는 뭐 한강 유역도 확보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 백제의 왕인 근초고왕이 고구려왕인 고구고왕을 전사시키는 거. 5세기 때는 그 복수로서 5세기 때는 장수왕이 그 다음 계로왕을 죽이는 거. 아까는 언급하게 안 드렸지만 죽은 왕들, 고구고왕 원통하다 그랬죠. 계로왕은 어때요? 아유 괴로워, 아 정말 괴로워, 괴롭습니다. 그래서 괴로운 왕이고, 그러면 둘이 펀치 한 번씩 주고받은 거죠. 마지막에 6세기 때는 집업진 하면서 마지막 신라왕이 백제왕을 죽이는 모습까지, 이렇게 해서 4, 5, 6세기를 정리하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마지막 7세기는 이 7세기 때의 중국의 나라들이랑 관계가 있는데, 바로 수나라랑 당나라가 7세기의 주역이 되겠고, 이때 우리의 왕들은 영량왕과 보장왕인데, 영량왕 때는 수나라를 막는 거고 쭉 잘라서요. 보장왕 때는 당나라를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량왕 때 수나라를 막을 때 누가 막았나요? 바로 우리나라의 3대첩에 들어가는 을지 문덕 장군이 살수대첩을 하면서 30만으로 수나라 100만 대군을 막아내는 거죠. 그게 바로 살수대첩이고, 여러분들이 보실 때 실제는 살수란 곳에서 일어난 곳인데 수나라를 죽인다. 수나라를 죽이는 대첩이다. 그래서 살수대첩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이 보장왕 때는 이건 얼마 전에도 조인성 씨가 주연으로 나왔던 안시성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바로 양만춘 장군과 그다음 영계소문 이런 장수들이 바로 당나라를 맡게 되는. 그래서 수나라, 당나라, 중국의 통일왕조 두 나라를 고구려가 막아냈다는 건 고구려가 그 정도로 얼마나 셌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량왕 때는 특히 수나라를 또 먼저 선제 공격을 해요. 중국이란 나라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조상이 이 고구려란 나라가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사실은 고구려는 더 오랫동안 존속할 수도 있었지만 그 내부 분열이, 영계소문 사후에 내부 분열이 일어나서 더욱 그렇게 오래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런 식의 과정을 거치다가 바로 최종적으로 676년에 문무왕 때 삼국 통일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보신다면 여태까지 2세기부터 7세기까지의 일단 순서와, 근데 여기서 순서는 조심하실 것이, 순서는 여기 각 나라가 다르잖아요. 이 4세기 때 똑같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초광 다음에 침략 다음에 미천왕 다음에 원소 고구원왕이라면 근초광이 고구원왕을 죽일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또 순서는 딱 그대로 다 이어지는 건 아니니까 다른 나라라고 하면 동시대 그냥 존재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가신다고 보시면 삼국시대의 전반적인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 부분을 끝내고요. 마지막으로 삼국시대의 중요한 부분들을 하나까지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삼국시대에 나오는 문제 중에서 일단 한 80%는 맞추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윤령과 부자상속부터 써볼까요? 부자상속과 윤령, 불교, 이 세 가지가 바로 중앙 집권 국가를 보여주는 거고, 이 중앙 집권 국가 들어가서 부자상속, 윤령, 불교에 대한 왕들이 누구인지 순서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순서만 언급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역시 두 문자로 한번 써볼게요. 자, 보시면 부천 근늘 유리소밥 불소침 늘밥,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순서기 때문에 약간 말은 안 되는 것 같지만, 자, 경기도 부천이 있죠. 부천에 사는 그는, 줄이면 근 이렇게 되겠죠. 그는 늘 항상 always
유리의 솥밥을 뺏어 먹는데 유리의 솥밥은 저의 두 번째 아들, 둘째 아들이 바로 유리입니다. 유리의 솥밥을 뺏어 먹는데 불소침, 의기소침하지 않고 늘 밥을 뺏어 먹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뜻도 있고요. 거기다가 아까처럼 노래가 있는데 옹달샘 아시죠? 깊은 산 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이런 거 있죠. 자, 부천 그늘 유리소밥 불소침 늘밥 이렇게 하신다면 의미 기억시켜 주실 거고 그 다음 또 바로 여기 앞글자가 앞글자는 앞글자로서 또 기억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잡아보면 자, 부자상속은 천, 아까 전에 나왔었죠. 고국천왕이고 그는 누굴까요? 근초고왕이고 늘은 맞지 않지만 눌지왕 이렇게 되겠죠. 눌지왕. 자, 율은 뭘까요? 율령반포가 되겠고요. 고이왕과 그 다음 소수리왕 그 다음 바풍왕, 버풍왕이 되겠죠. 그 다음 불은 뭘까요? 불규가 되겠고요. 소수리왕, 침류왕. 자, 신라는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신라는 두 개로 어떻게? 눌지왕, 버풍왕. 자, 이렇게 가신다면 일단 삼국시대에서 가장 많이 문제로서 언급되는 부분들은 제가 다 짚어드렸습니다. 자, 오늘 뭐 강의 메인 강의는 처음 해봤는데요. 뭐 약간 떨리는 건 그래도 카메라를 계속 찍다 보니까 좀 떨리는 건 많이 감소된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또 어색한 게 근데 참 여러분들한테 자랑하고 싶은 거 하나 생겼다. 전에는 이렇게 마이크를 쓰면서 제가 저도 모르게 마이크를 막 손에서 막 빼고 이런 적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짜잔 이렇게 핀 마이크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아주 비싼 핀 마이크는 아니지만 아주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되게 만족스럽고요. 그래서인지 오늘 강의도 그래도 좀 나름 신바람 나게 잘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이 강의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다면 뭐 구독이나 좋아요 이런 것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